역시 편안하게 쉬기엔 여기가 최고라니까. 여기는 조용하고 평온해서 너무 좋아. 졸업할 때까지라도 이 장소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야, 강연아. 야. 야, 너 여길 어떻게 찾아왔어? 그냥 너 따라왔는데. 따라올 거면 소리라도 내면서 따라오던가. 깜짝 놀랐잖아. 뭔 소리야. 계속 이름 부르면서 따라왔는데 네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못 들은 거잖아. 어? 그런가? 여기 어? 비밀기지 뭐 이런 거야? 여기? 뭐 비밀기지까지야. 그냥 내가 아는 장소야. 완전 좋네. 사람도 없고. 그렇지? 잠시만, 사람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엔 나랑 기동진 단 둘밖에 없는 거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야? 멈춰 심장아, 소리가 너무 크잖아. 이러다 기동진한테 들리겠어? 야! 아니야! 이거 내 심장 소리 절대 아니야!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지금 뭐 듣고 있냐고 물어봤잖아. 왜 대답을 안 하냐? 아, 그런 걸 물어봤었나? 그래서 뭐 듣고 있는 건데? 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 아, 그런 게 있어. 궁금해하지 마. 네가 그러니까 궁금해지는데? 그거 지금 휴대폰이랑 연결돼 있는 거지? 어? 어, 당연히 휴대폰이랑 연결돼 있지. 안 돼. 볼 생각하지 마. 한번 보자. 아, 안 돼. 이거 그냥 내 취미야. 취미인 건 알겠고 좋은 건 공유해 더 좋지. 야, 가까이 오지 마. 신고할 거야?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그게 뭔지 좀 확인 좀 하자. 선배님, 제가 말했죠? 재밌을 거라고. 저러다가 진짜 둘이 사귀거나 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너무 보기 좋다. 계속 지켜보자, 선배님. 자. 어디 뭘 듣고 있는지 한번 볼까나? 응? 용의 아이? 무협 소설? 듣고 있던 게 소설이야? 그래! 나 판타지 무협 소설 좋아한다! 뭐 어쩔 건데? 여자애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놀리기라도 하게? 뭐? 숨긴 이유가 고작 그것 때문이야? 재미없게. 이거 재밌냐? 재밌냐고. 나도 들어보게. 아, 응. 엄청 재밌지. 그래. 그런데 소설을 듣는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뭐? 너 이런 거 처음 봐? 처음 보지. 넌 가만 보면 싸우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여기 앉아봐봐. 잘 봐. 내가 듣고 있는 건 윌러라는 앱이야. 윌러? 응? 전문 성우진들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이지. 달팽이관을 사르르르 녹여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는 건 기본이고 얼마나 몰입감 있는 연기를 해주시는지 몰라. 책을 읽어주는 게 귀에 잘 들어오려나? 당연히 귀에 쏙쏙 들어오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체감시켜줄게. 이렇게 성우분들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완전 천지 차이야. 그렇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야 하잖아. 하지만 윌라를 통해 책을 듣는다면 청소할 때, 운동할 때, 운전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편안하게 책을 감상할 수 있단 말이지. 요즘 우리 작가도 작업할 때는 윌라를 항상 듣는다고 하더라고. 용의 아이 꼭 보셈 개꿀잼. 그뿐만이 아니야. 윌라에는 자기개발, 경제, 어린이, 역사, 온라인 강의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오디오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단하네. 나도 한번 사용해볼까? 응, 한번 사용해봐. 지금 윌라에 회원가입을 한 뒤 쿠폰 등록창에 차미툰을 입력하면 한 달 무료, 그 이후 3개월간 5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대박이지? 이게 어려우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도 괜찮아. 한 달간 무료니까 윌라 오디오북 꼭 한번 사용해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완전 바보야. 알겠어? 엄청 간단하네. 나중에 쉴 때 한번 들어봐야겠다. 아,
이제 돌아가야겠다. 벌써 해가 저물어버려서 춥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됐지? 이쁘다. 가자. 그래, 가자. 뭐해? 춥다면서. 빨리 가야지. 엎혀. 그래, 빨리 가자. 재미없게. 어떡해, 나 못 보겠어. 뽀뽀라도 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이만한 애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선배님.